저희 하이킥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방금 들려드린 곡은 불빛의 꽃들이지 마라는 곡이었습니다. 아, 맞아요. 아, 저희가 이 장소를 거의 세 번째쯤 방문하는데 오늘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뭔가 왠지 왜 마음이 따뜻하지 오늘? 맞아. 오늘 완전 더 좋은 것 같은데. 그 하이키가 살짝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분위기를 자주 오잖아요.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저희 가장 최근 신곡이었던 뜨거워지자를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방금 저희가 자기소개했을 때 박수 쳐주신 것처럼 더 열정적으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! 좋아요. 바로 두 번째 곡 갑시다.
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동안에 뭐 저희 조금 놀죠. 저희 둘이랑 여러분들이랑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금방 또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두 곡을 하고 이제 두 곡이 더 남았어요. 근데 세 번째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 될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혹시 뭐 하이키 하면 아는 노래 있으세요? 감사합니다. 방금 제목이 뭐였다고요, 여러분? 뭐야, 드릴 선물은 없지만 하트를 드립시다. 하나, 둘, 셋, 안녕.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진짜 정답이니까 플레이리스트 추가해주시고요. 맞아요. 네, 저희가 이제 멤버들 둘이 또 올라오면 건물사의 편한 장미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건물사의 편한 장미 아시죠? 네! 아는 친구가 한 명 더 왔어요. 건물사의 편한 장미 알면 아시면 저희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좀 같이 즐길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. 그러면 네. 우리 막내 오기 전에 한 소절만 불러봅시다. 그럼 우리가 부르지 말아봅시다, 여러분. 진짜 아신다고 했잖아요. 테스트? 너무 큰데 자신 있죠? 좋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둘, 셋. 나는 건물 사이에 아, 아쉽네. 힌트를 주면 안 돼요. 저 안 불렀어요. 무슨 소리세요? 막내까지 합류를 해서 이제 바로 건물사의 편한 장미를 보여드릴 건데 방금 노래소리를 듣긴 들었어요.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, 내가 생각했을 때는. 근데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맞아. 맞아. 하이키랑 건물사의 편한 장미 크게 목청껏 부르면서 같이 즐겨주세요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
하셨나요? 아 근데 아직 제대로 못 즐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하이키가 마지막으로 진짜 신나는 곡을 준비해왔거든요. 이번에는 근데 좀 소리 지르는 것보다 손을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. 맞아요. 역시 손 올리실 때 양쪽 앞에 뒤에 조심하기 약속이에요. 조심하고 이번에는 손을 들어서 같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하이키랑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화이트라이트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즐겨주셔야 돼요. 하이키는 이번 곡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하이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